전자숲에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예도의 고전 강의 도덕의 계보학 46번째, 서문 포함하여 50번째, 제3 논문 12절 중반부터 이어나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치를 아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이언 비얼, 줄레츠트, 게라데 알스, 에얼 켄랜드, 니트, 운 당크발 개견. 우리 결국 바로 인식하는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배은망덕하지 말자, 감사하자. 아, 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여러분. 뭐에 대하여 감사하는가 하면은 졸셔, 레졸루터, 캐룽엔, 대얼, 개본텐, 페어스펙티벤, 운트, 벨퉁엔, 미테넨, 대얼, 가이스트, 알줄랑어, 샤인바르, 프레펜틀리시, 운트, 누찔로스, 개겐, 지히, 젤프스트, 개뷰테트, 하트. 정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외관상 무도하고 무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해왔던, 그래서 미친 듯이 광란해왔던 그런 가치의 전도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그런 익숙한 관점들과 가치평가들의 단호한 전도들, 단호한 뒤집음,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배은망덕하지 말자. 칸트 역시도 그의 시대까지의 익숙한 관점과 가치들을 전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우리 그거 인정해 주자,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중요해요? 프레펠하프트, 프레펜틀리시, 운트 누찔로스가 중요한 거죠. 그죠? 무용하고 무도하게, 그리고 방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해왔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용하게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자, 데얼 게슈탈트 아인말, 안덜스 차인, 이런 방식으로 한번 다르게 보는 것, 안덜스 차인 볼렌, 다르게 보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스트 카인의 클라인의 쭈트 운트 폴 베라이퉁 데스 인텔렉츠 쭈자이널 아인스트 말리겐 오프젝티비테트. 아주 옛날에 예전의 객관성에 도달하려는 지성에 적지 않은 훈련이자 이것은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고를 인정해주자. 주어진 것에 대한 객관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죠?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훈련이자 준비기 때문에 인정해주자. 이런 가치의 전도 역시도, 칸트 역시도 금욕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사태를 다르게 보고자 했으며, 또한 다른 방식으로 이 보는 눈을 해석했다라는 거야. 이거 인정해주자. 이게 바로 철학이죠. 그죠? 사태를 다르게 보고자 하는 거. 아, 계속 이어나갑니다. 레츠터르, 후자는 곧 이런 객관성은
아파트의 예전의 객관성을 얻으려는 지성의 노력, 이 객관성을 이제 니체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Letzter nicht als interesselose Anschauung verstanden als welche ein Unbegriff und Widersinn ist. 이런 객관성은 무사시만 직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돼. 이런 무사시만 직관은 무개념이자 반의미, 아무런 개념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야. 이런 것은 무사시만 직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다 이 말이야. 칸트가 만들었네. 이런 거 없다. 이런 객관성은 존던 오히려 알스 다스 별 외견 자인 피얼 운트 비들 인들 개발트 주화벤. 자, 이 지성의 찬성과 반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서 운트 그리고 아우스 운트 아인주 행엔 이런 지성의 찬성과 반대를 떼어내고 또한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지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칸트를 재해석하는 거야. 그죠? 무사시만 직관 이런 건 없다라는 단지 어떤 지성의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떼어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성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조다스. 그래서 만지히 게라데 디 펠시덴하이트 델 펠스펙티벤 운트 델 아펙트 인터프레타치오넨 피얼디 에어 켄트니스 누쯔발 쭈마헴 바이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관점들의 차이, 줄 빡빡 치십시오. 그리고 정동의 해석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위하여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 여기에 다 들어있어. 칸트를 뒤집어 해석하면서 니체가 해체적으로 읽고 거기에 자기의 논평을 지금 다는 거야. 모든 인식은 그 관점들의 차이를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관점들의 차이를 이용하고 그리고 정동의 해석들, 아펙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절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동의 해석들이 뭐야? 모든 인식에는 정동, 정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펙트, 감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동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아펙트는 무의식적 욕망까지도 포함하는 강렬한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둘레즈든 뭐 데리다든 아니면 푸코든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들레즈의 존재론을 해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해요. 분열 분석에서. 그죠? 정동의 해석들의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게 인식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칸트는 뭐예요? 이론 이성, 실천 이성, 이렇게 나아가면서 인식에서 이런 정동의 해석들, 무의식적 욕망, 의지, 본능, 충동, 우리의 생리학적 조건, 생물학적 조건,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빼버린 거예요. 인식을 거세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재밌죠,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각 다른 생리학적 조건을 갖고 있어, 그죠? 남성과 여성은 또 달라.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 그 사람의 전이에 따라 다르고, 그날 그날 날씨에 따라 또 달라. 그래서 인식에는 언제나 무의식적 본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고 한 사람이 보는 그 눈의 관점은 한계가 있어. 그죠? 그래서 관점에는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를 인식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철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칸트가 했던 것처럼 무사심한 직관,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했던 이러한 지성을 거세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아, 정말 해체적이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휘텐비얼 운스 냄니 마이네 헤엄 필로조펜. 나의 철학자 선생님들이여.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야. 철학자 선생님들이여. 폰 눈 안 베셀 폴데어 게페얼리션 알텐 베그리프스 파벨라이 벨셔 아인 라이네스 빌렌 로제스 슈메르츠 로제스 짜이트 로제스 주프렉트 데얼 에얼 켄트니스 안게 제츠트 하트. 순수한 인식 주체 곧 이것은 의지가 없는 인식 주체, 고통이 없고 시간이 없는 인식 주체라는 이런 개념들. 여기는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왜 순수한 인식 주체인가요? 거기에는 의지가 빠져 있어.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인간의 신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없어. 여기에는 신체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무시간적이에요. 칸트 딱 비판하는 거야, 그죠? 비역사적이야. 시간이 없어. 이론 이성에서 물 자체계로 가면서 이러한 인과율적 세계를 초월하는 듯한,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무의지적이고 무고통적이고 무시간적인 그런 인식 주체를 설정한 거예요, 칸트는. 이건 헤겔의 절대 정신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체를 정립했던 위험한 아주 오래된 낡은 개념의 허구를 조심하자. 철학자 선생님들이여, 우리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화에나 나오는 독일어의 파벨라이 우화죠, 그죠? 우화에서 나온 개념이야. 꾸며낸 이야기. 허구. 여기서 허구는 부정적으로 쓰인 말이야. 니체는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런 꾸며낸 허구들을 우리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순수 인식 주체 있단 말 이제 사용하지 말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문이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휘텐비얼, 운스폴덴, 팡알멘, 졸셜, 콘트라딕토리션, 베그리퍼, 비, 라이너, 페얼, 룸프트, 아프조, 루터, 가이스티, 카이트, 에얼, 켄트니스, 안지히.
여기는 이제 뭐 셀링도 들어올 수도 있고 비태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어. 칸트, 헤겔 다 싸잡아서 까고 있는데요. 자, 순수 이성, 칸트죠, 그죠? 그리고 절대 정신, 뭐 헤겔이죠. 인식 자체, 셸링도 이런 말 써. 인식 자체, 이런 거, 해결 다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과 같은 아주 모순된 개념들의 촉수를 우리 조심하자. 우리가 진짜 철학자라면 이런 말들을 정말 조심하자. 신에게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인식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우리 조심하자. 한 번에 무너져. 그러니까 이런 절대정신, 순수이성, 인식 자체 이런 데는 인간의 몸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이 빠져있어. 의지가 빠져있고 고통이 빠져있고 무의식적 욕망이 빠져있고 정서가 빠져있고 정동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철학, 이런 것은 인간의 인식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니체는.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니체 철학에서 정말 중요해.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라인으로 이어지는 해석하게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요 라인은 데리다가 잘 따르고 있는데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은 결코 그 자체로 완전한 인식일 수 없습니다. 해석이라는 그게 정말 들어있죠, 여기에. 그죠? 따라가 봅니다. Hier fehlt immer ein Auge zu denken verlangt, das gar nicht gedacht werden kann. 이런 순수 이성, 절대정신, 인식 자체, 이런 걸 주장하는 철학. 곧 여기에서는, 쏙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것에서는, 조금도 생각되어질 수 없는 어떤 눈을, 하나의 눈을 생각하도록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눈은 없어. 인간의 눈은 이미 거기에는 욕망과 의지와 본능, 정동의 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눈은,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인 거예요. 인간의 눈은 조건에 따라 다 바뀌는 거야. 그때마다. 그죠? 근데 칸트나 헤겔이 주장하는 순수 이성이나 절대 정신 이런 개념에는 어디에서도 생각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눈을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Ein Auge, das durch aus keine Richtung haben soll. 이 하나의 눈은 어떤 방향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향도 가져서는 안 되며, 그리고 by them, 이 눈에서는 줄 빡빡 치십시오. Die aktiven und interpretierenden Kräfte. 운털 분된 자인 졸렌, 펠렌 졸렌. 자, 이런 하나의 눈에는 능동적이고 해석하는 힘이 억제되어 있으며 결여되어 있어. 능동적이고 해석하는 힘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 눈에는. 아, 정말 철학적이죠, 그죠? 그런데 두루히 디 이런 것을 통하여 도호 젠 에어스트 아인 에트바스 젠 비얼트,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보는 것. 마치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잖아. 그죠? 후설에게서도. 그 지향성은, 인식 주체의 의식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이 인식 주관과 관계 맺으면서 들어온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모든 것은. 그죠? 니체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모든 본다는 것은 에트바스 젠, 어떤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이 어떤 것을 봄으로 만드는, 봄을 어떤 것을 봄으로 만드는 그런 능동적이고 해석하는 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능동적이고 해석하는 힘이 이런 하나의 눈을 강요하는 철학에는 결여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어. 하나의 눈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런 철학은. 여기에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의지와 욕망과 정동을 전부 고려하는 그러한 철학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능동적이고 해석하는 힘, 무의식적 본능을 포함하여,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여, 충동을 포함하여, 죽음 충동까지도 포함하여, 그것을, 사태를 해석하는 힘, 이게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눈인 거야. 응? 이런 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 자, hier wird also immer ein Biedelchen und Unbegriff von Auge verlangt.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눈에 반의미, 눈의 무개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이런 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눈에서 금욕주의적 이상을 갖고 이 눈으로부터 욕망을 거세한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게 요구돼. 그런데 인간,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의 눈은 거세되었을 때 그것은 반의미가 되고 무개념적인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Es gibt nur ein Perspektive zu sehen. 자,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인간이 바라보는 눈, 이 눈이 핵심인 거예요. 그 눈에는 단지 관전주의적 본만이 있는 거예요. 줄 빡빡 치십시오. 그리고 nur ein Perspektivisches Erkennen, 오직 관점주의적 보는 것만이 있으며 관점주의적 인식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눈은 없어. 다양한 눈만이 있어.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관점주의적 봄, 관점주의적 눈만이 있고 관점주의적 인식만이 있는 거야. 아, 정말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Und je mehr Affekte wir lieber eine Sache zu Wort kommen lassen.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정동을 갖고 표현되도록 하며, je mehr Augen, verschiedene Augen, wir uns für dieselbe Sache einzusetzen wissen. 자,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눈, 다양한 눈들을 갖고 동일한 사태를
변호하는 것에 변호하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음조 폴슈텐디그 비엘트 운절 백그리프 디젤 자흐 운스레 오프젝티비 테트 자인 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그리고 우리의 객관성은 그만큼 더 완벽해질 것이다. 줄 빡빡 치십시오. 아, 도덕의 계보학이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포괄하는 주제인가. 민주주의 정치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정치의 담론에까지 다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하여 표현에 이르도록 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정동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태에 대하여 많은 정동을 포함하여 말하도록 하면 할수록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사태를 변호하려고 할 때에 그만큼 많은 눈을 그리고 다양한 눈들을 사용하는 법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태를 변호하는 데 다양한 눈과 그리고 다양한 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객관성, 이런 사태에 대한 우리의 개념, 이것은 그만큼 더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눈을 갖고는 안 되며 다양한 눈들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할 수 있죠. 그죠? 어떤 객관성에 이를 때에 우리의 보는 눈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눈을 갖고 함께 볼 때에 거기에는 그만큼 더 확실한 객관성과 그 사태의 개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덴빌렐 아벨 위벌 하우프트 엘리미 니렌. 자, 그러나 의지 일반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디 아펙트 잠트 운트 존덜스 아우스 행엔 정동 일반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 칸트가 한 것처럼 절대정신을 말할 때 해결처럼 절대지를 말하는 해결처럼 의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동을 완전히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충동을 움직이는 본능을 신체의 생리학적 조건을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것 우리의 몸에서 떼내버리는 것 인식만 남겨두고 몸의 조건들을 인식 과정에서 떼내는 것 이 말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게제츠트 다스비얼디스 별묘히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건문이 붙었어.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다면 B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히스 다스 이것은 니트된 인텔렉트 카스트리렌 지성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성을 거세한다는 거, 그죠? 이것은 결국
지성에는 인간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지성에는 언제나 정동의 조건, 의지, 욕망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 헤겔을 뒤집으면서 마르크스로 갈 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싸고 그리고 또 먹고 싸고 노동하는 것, 우리의 생리학적 조건, 우리의 하부구조, 사회적 생산구조, 이건 다른 말로 오늘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상부구조보다 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프로이트적, 락강적으로 무의식의 욕망이 우리의 명료한 의식을 결정한다. 완전 뒤집어진 거야, 그죠? 심층이 언제나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뚜렛즈적으로. 언제나 의미는 차연되는 거야. 왜? 이런 생리학적 조건, 생물학적 조건, 물질적 조건, 신체의 조건,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지성의 판단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정말 엄청난 깊이가 있죠, 그죠? 몇 줄 안 되는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으로부터 이런 의지와 정동의 욕망을, 정서를 떼내고 제거하는 건 지성 역시 거세해버리는 거야. 이런 지성은 인간에게 가능하지도 않더라. 하나의 눈만을 요구하는 그 눈 역시도 인간의 신체의 조건을 금욕주의적으로 제거한 그런 눈인 거야. 이런 눈을 갖고 인간은 일평생을 살 수는 없다라. 다른 말로 모든 지성은 그의 먹고 싸는, 짜장면을 먹고 커피를 마신 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삶의 조건, 사랑을 나누는 생리적 조건, 그것을 떼내고 지성만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 정말 멋지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니체는 원래 그죠? 어떻게 이 강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문을 읽다가 보니까 니체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니체는 어떤 제도에 묶이는 것을 싫어해. 거기 이유가 있어. 왜 니체는 민주주의도 까고 사회주의도 깠는지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아우 뭐 사회주의자 뭐 민주주의도 거부한 니체 다 개소리인 거야.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떤 개인의 인격을, 개인의 삶의 조건을 평준화시키려고 해. 이건 하이데거로도 올라갑니다. 이건 락강까지도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평준화된 인간의 거세된 모습을 니체는 싫어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철학자들이 백날 마르크스를 갖고 니체의 이런 면을 공격하는 거는 일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응? 일면을. 왜? 공적 영역에서의 인간이 있어.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인간은 평준화돼. 하이데거가 말했잖아. 거기에서는 부동산 가격 모르고 그 다음 자본주의의 어떤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돈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고 타자의 욕망을 잘 따르지 못하는 자는 바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공적 영역의
평준화. 사회주의 역시도 평준화시켜버리잖아, 인간은. 그래서 이것이 극단화됐을 때 동물화시켜버리는 거야, 인간을. 여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부분에서 또 뚜껑이 열릴 거예요. 그러나, 철학적으로 봐봐. 그리고 1차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원칙이 또 드러나. 맞죠, 그죠? 이것보다 더 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다양한 인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철학이 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눈은 사실은 삶의 조건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눈이 강요된다는 것만. 그건 독재자의 눈이에요. 독재자의 눈이 하나의 눈을 강요해.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죠? 민주공화국은 다양한 눈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이 모든 눈을 제압하여 니네들 전부 다 내 방식대로 봐 이러면 뭐야? 앙시앙 레짐으로 올라가는 거야. 중세로 가는 거야. 구체제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가장 명백한 교훈은 뭐예요? 이 다양한 눈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눈을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눈을 인정한다는 것,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오늘날 21세기까지 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회에는 법이 있어, 그죠? 그 생각까지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서, 그죠? 이런 하나의 눈을 고집한다는 것은 왕정체제나 절대군주국, 독재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파시즘이 일어날 때 사회주의 안에서 경직화돼서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동일하게 하나의 눈을 강요해. 어? 동일하게. 오늘날 없는 게 아니에요. 4월 10일 날이 선거죠, 그죠? 마침. 어?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어, 사람들은. 그죠? 예도 TV가 어떤 하나의 당을 찍어라.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적 비웃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 적어도 인문학을 하고 철학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성을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다양한 눈을 하나의 눈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건 또 달라. 하도 정치인 새끼들이 개판을 쳐서 아, 나는 정치 혐오를 갖고 있어. 난 정치에 무관심해. 난 선거 안 해. 아, 나는 무정부주의자야.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그죠? 하도 정치가 국민의 어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정치적 혐오자나 무관심주의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뭐예요? 선거는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그죠? 그 주인이 뽑히는 자가 아니라 뽑는 자예요. 뽑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4번을 찍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 민주주의가 있고 나서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상당한 균열상태 반드시 슬라브의 지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자본주의의 독주에 의해서 괴물이 된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대의민주주의가 이런 것들을 투표권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리바르나 랑시에르와 같은 철학자들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다 이야기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혼은 언제나 균열점을 갖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망을 준다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은 여전히 현실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의하여 정치 현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 그 다음에 정치 혐오를 갖고 있다는 것, 이 한계가 또 있는 거야, 그죠? 나의 주권을, 내가 사는 집을, 나라에 사는 집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야, 그죠? 국민이 행사해서 뽑는 거야. 아무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어서 그 나온 놈들 중에 다 마음에 안 들면 뭐 투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 중에서 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그죠? 그래도 내 지성으로 판단해서 나의 삶의 조건과 관계에서 그래도 저놈이 공익을 위해서 낫다, 그래서 뽑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죠? 이 대한민국 주변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능동적이고 해석하는 힘을 갖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만 가도, 일본의 어떤 이러한 정치제도는 대한민국만큼 역동적이지 못해. 일본 국민들은 지금도 귀족과 인간의 어떤 상류사회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계급을, 그 집단을 인정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면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어떤 이런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이런 역동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역동적이야, 그죠? 얘도가 저번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민들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 그죠? 얘도가 볼 땐 그런 국민들이 많아,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뭔가 이 정치인들이 그걸 못 따라오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미국 못지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능동적이야,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활동은.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화될 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혐오나 정치의 무관심은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야, 그죠? 가능하다면 이 다양한 눈을 고려하는 자를 여러분들의 지역이나 그리고 공적인 일에서 이 다양한 눈을 함께 고려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한다는 거야.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예도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또 정치에, 여러분 봐봐. 다양한 눈, 하나의 눈을 고집한다라는 거. 어떤 사물을 볼 때, 그죠?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눈을 갖고 있어. 심지어 붓다나 예수의 제자들, 그죠? 그의 근처에서 살 붙이면서 살았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죽고 나서 붓다나 예수에 대하여 글을 쓸 때 다 그의 관점을 갖고 있어. 그의 특성이 다 달라.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아니, 모든 전승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각각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며 살을 붙이고 같이 식사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볼 때도 그 선생의 모습이 다 달라. 하물며, 그죠? 어떤 사태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뭐 민주주의 가치, 뭐 차별, 생태 문제, 뭐 이런 가치, 이런 거, 뭐 역사 문제, 뭐 이런 거 난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내 삶,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럼 투표한 사람이 또 있겠죠, 당연히. 트럼프가 다시 오고 있어, 그죠? 우리 민족의, 자국의 이익을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보수주의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끔. 유럽에도, 미국에도, 온 세계 각 나라에도, 그죠? 남미에도, 어디에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다양한 물결들을 어느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지성인 새끼가 자기 하나의 눈가리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성을 갖고 판단을 하는. 선거는 나의 주권을 통하여 선택하는 거야, 그죠? 그 다양한 목소리를, 민심을, 민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내가 선택권을, 선택을 통하여 권한을 잠시 위임하는 거죠, 그죠? 잘 못하면 또 미친 새끼 하면서 또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국민에 의해서 합의가 된 다양한 의제들 있잖아.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지금도 5.18을 갖고 뭐 북한에서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특정 소수 집단을 조롱하는 거, 역사 수정주의, 이런 건 정치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왜?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계 정세잖아, 그죠? 쓸데없는 걸 갖고 논쟁을 하는. 그래서 국력을 허비하면서 정치인이라 그러면서, 아, 이런 짓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반을 계획하고 걱정하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다 더 공익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아,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4번을 찍든 여러분.
나의 주권인 거야, 그죠? 나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거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 다양한 눈, 하나의 눈이 아니라 다양한 눈을 인정하는 거야. 아,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여러분. 응? 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까지 온 거.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아, 지성에서 여러분들 역시도 지성에서 정동을 제거하고 의지를 제거했다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을 언제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시간이 뭐 다 갔네 또. 아벨 케렌 비얼 쭈릭. 그러나 우리 이제 돌아오자. 이건 뭐야? 이제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자 이 말이. 아인 졸셜 젤프스트 비달슈프르후 비엘 지히 임 아스케텐 다르쭈 슈텔렌 샤인트 레벤 게겐 레벤. 줄 빡빡 치십시오. 삶에 대항하는 삶. 금욕주의자지. 역동적인 삶을 거세해서 여기에서 의지의 힘과 고통과 정동의 힘을 제거해서 이 삶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삶에 대항하는 삶, 삶에 적대하는 삶. 이런 공식. 자, 금욕주의자 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자기 모순. 니체가 볼 때 모순인 거야. 그래서 금욕주의는. 니체는 레벤 개겐 레벤에서 뒤에 있는 레벤을 긍정하죠. 그죠? 삶은 자체로 긍정해야 된다. 이 삶에 대항해서 또 다른 삶을 갖다 붙이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의 시도 역시도 이 삶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게 13절이야,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모순인 거야. 삶에 대항하는 삶, 이건 없다는 거야. 삶은 그 자체로 삶인 거야. 이런 모순, 금욕주의자 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보여. 이런 모순은 조필 리크트 쥬네이스트 아우프 데얼 한트. 우선 이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피지올로기슈 운트 니트 메얼 푸시콜로기슈 나하 게레히네트. 더 이상 심리학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 자기 모순은 아임파하 운진 단지 무의미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자가당착과 같은 거야. 계속 이어나갑니다. 엘칸 누얼 샤인발 자인. 바로 나오네. 에얼. 이건 뭐예요? 자기 모순이야. 삶에 대항하는 삶이라는 이런 금욕주의적 자기 모순. 이것은 단지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인 거야. 외관상. 본질을 들여다보자 이 말이. 그죠? 그런 뜻이겠죠? 자, 에얼 무스 아인의 아르트. 폴로이 피겐 아우스 두룩스. 이 모순은 일종의 잠정적인 표현이요. 아인의 아우스 레공, 하나의 해석이요. 포멀, 하나의 공식이요. 쭈레이트 마흥, 하나의 정돈이다. 정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인 푸시콜로기셔스 미스펠슈 텐트니스 폰 에트바스. 어떤 것에 대한
심리학적 오해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이 모순은.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13절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떤 것에 dessen, eigentlich hier, natur, 본래적 본능은 lange nicht verstand, 오랫동안 이해되지 못했으며 lange nicht an sich bezeichnet, 배열된 콘터, 오랫동안 그 자체로 표시될 수도 없었어, 이것은. 니체 자기가 이제 이 모순을 파헤치겠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뜻이지, 뭐.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항하는 삶이라는 이런 자기 모순은, 아인 블로세스 보르트, 아인 게클렘트, 인 아인의 알터 리커 데얼, 맨슐리엔 에얼 켄트니스. 인간의 인식에 아주 오래된 틈새, 균열점, 벌어진 틈, 인간의 인식의 오래된 틈새 속에 끼워 넣어진 하나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자기 모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항하는 삶 역시도 그것 삶을 긍정하는 기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뒤로 가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점점. 재미있죠, 그죠? 그냥 하나의 말인 거예요. 인간의 인식에 구멍이 난 그 균열점에서 나오는, 끼워 넣어진 단순한 말에 불과한 거야, 그죠? Und das ist Kurz. 된 타트 베슈탄트 다게겐 슈텔레.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사태를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다. 니체가 이제 요약하는 거야. 자, das asketische Ideal entspringt dem Schutzund Heil Instinkt eines der generierenden Lebens. 자, 금욕주의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강조해서 써놨어, 여기. 줄 빡빡 치십시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점점 퇴화해가는 삶의 보호 본능과 구원 본능으로부터 발원한 것이다. 금욕주의적 이상은 점점 퇴화해가는 삶의 구원 본능, 그리고 보호 본능으로부터 발원한 거야. 나온 거야. 정말 정신분석학적이죠. 그죠? 삶의 퇴화를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퇴화해가는 삶의 방어 본능과 같은 거예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걸 긍정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삶을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레스, 지히, 밑 알렌, 미텔런, 쭈, 할텐, 쭈트, 운트, 자인, 다자인, 캠프트. 이러한 퇴화해가는 삶 역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현존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결국 금욕주의적 이상 역시도 이 삶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자기를 잘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니체의 주제인 거야. 퇴화하는 삶 역시도. 그래서 니체는 뭐야? 이 퇴화하는 삶을 극복하고 긍정하여 능동적 해석을 통하여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이상 역시도 삶을 긍정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전도된 모습이라는 걸 니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금욕주의적 이상에서 나타나는 태화하는 삶 S 그것은 도이테트 아우프 아이네 팔찌 엘러 피지올로기쇼 해몽 운트 에얼 미둥 힌 이것은 부분적인 생리학적 장애요. 생리학적 피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내가 아 지금 상태가 안 좋네. 내가 태화해서 심리학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생리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신체의 조건이 뭔가 퇴화하고 있네. 힘이 빠져나가고 있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장애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피로가 있어, 피곤이 있어. 그걸 가리키는 거야. 금욕주의적 이상은. 그런데 게겐벨셔 이러한 장애와 피곤에 반대하여 이런 것들에 반대하여 디 티프스텐 인탁트 게블리베넨 인스팅크트 데스 레벤스 이게 이제 니체가 긍정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에 반대하여 삶의 가장 깊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본능이 있어. 삶의 본능. 이런 본능은 운 아우스 게제츠트 및 노이엔 미텔른 운트 에얼 핀둥엔 안 캠펜 끊임없이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발명의 재능을 갖고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야? 삶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장 깊고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본능과 긍정적 삶의 본능, 생생한 본능과 점점 퇴화하는 삶의 본능. 금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투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